울분이 막 끓어오릅니까? 윤석열 내려오라! 윤석열 탄핵하자! 이제 좀 시원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드디어 강서의 주권자들이 해냈습니다! 장합니다! 공직 범죄자 김태우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를 사면해주고 다시 후보로 내보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검찰 수사관과 법치를 강조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서 석 달 만에 대법원 판결문을 휘발시키고 유권자를 조롱하고 민주선거를 희롱한 그야말로 막장선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인 줄 알았지만 진짜 주인인 나라의 주인 국민들께서 퇴짜를 놨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윤석열 내려오라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선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 주권자 국민이 대결한 선거였습니다. 초헌법적 검찰 파시스트와 민주주의 시민 주권자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겼습니다. 민주 시민이 윤석열을 부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술이 좀 깨셨습니까? 싸움꾼 장관만 뽑아서 국민 대표하고 싸우라고 장관들을 닥달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고 민생 좀 챙기라고 또 닥달합니다. 아니 왜요? 선거에 지니까 이제 좀 겁이 나십니까? 몇 달 후 총선거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편하달라고 하는 게 민생의 목표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돌보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 도리고 그것이 민생 아닙니까? 시험관으로 겨우 낳은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고통을, 나라 위해 해병대가 된 것을 기뻐했던 소방관 아버지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 민생입니까? 홍보사진 찍겠다고 금물살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안전장비도 챙겨주지 않고 모래 떠내려 보낸 지휘관을 수사해야 한다라는 해병대 수사관을 항명제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게 평소에 강조했던 정의입니까? 묻습니다. 그토록 입에 올렸던 법치가 그것입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정의도 무너지고 법치도 무너져 내리고 국민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도대체 소통쇼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려와야 합니다. 자유총 역량 보조금을 확 늘려주고 과학예산 날리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대기업 부자는 감세 혜택 해주고 초중고 교육예산, 아이들 과일 간식 예산 날리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광화문에서 100억 넘게 들여서 군사 정권에서나 하든 군사 프라이드나 하고 폼 내고 수백억 순방 예산 역대급으로
고층에 계서 달마다 전용기 타고 해외 돌아다니면 그것이 민생이 진심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퍼주기나 하면서 일자리 못 구해서 붕어빵 리어카 끌고 온종일 주위에 떠는 우리 국민 민생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까? 핵폐수 바다에 마구 뿌리고 위안부도 강제 징용공도 없었던 일처럼 부정하고 이제 드디어 독도를 넘보고 있는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편이라고 우기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지우고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도 지우면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한 것이 누구입니까? 걱정하는 국민 보고 공산 전체주의라고 막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징계 처분 소송을 다룰 대법원장도 40년치기 자기 친구 지명하더니 이제 또 헌법재판소장도 동기생 친구 보고 하라고 하고 야당 대표 2년 내내 탈탈 털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도 판사가 직접 정거 한 털도 없다 하는데 또 국회에 영장을 투척해서 정당을 분열시키고 입법 사법 다 장악해서 검찰 독재 완성시키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입니다. 공정과 법치에 적은 대통령입니다. 무너지는 경제와 안보 리스크도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내려오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안 내려오면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모입시다. 주위에 떠는 이 시민들 1년 넘습니다. 이분들도 고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탄핵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찰에게 경고합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의 권력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목소리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경찰이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존경하는 촛불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보이지 않는 저 멀리까지 가득 메워주신 촛불 시민분들의 행렬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궂은 날, 화창한 날, 그리고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광장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 역시도 지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얼마 전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개표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저도 새벽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번 선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뼈가 아프기는 했나 봅니다. 18%에 육박하는 참패의 성적표를 받고서야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반성하겠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국민과 야당을 공산 전체주의로 몰아가셨던 분이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반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반성하는 것 같습니까? 네, 국민은 늘 옳다, 그리고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당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국민은 늘 옳다라는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명령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기 모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내 잘못은 모르겠고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와 만찬부터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반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제안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모릅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한 일은 선거 끝나고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퓨전 한식 만찬한 것이 끝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이 아니라 윤신통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국격을 무너뜨리고 국가기강을 훼손해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온 보편적 가치를 짓밟아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눈물 같은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민심을 받드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기 모인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닙니까? 네,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정이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오늘은 딱 다섯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쿄전력의 용산지사장 노릇을 멈추고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네, 며칠 전 일본이 2차 방출 계획을 발표하니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검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정권입니다. 상식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검사하고 있으니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쿄전력의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국민 자존감을 꺾는 이념 전쟁을 멈추려면 가장 먼저 홍범도 장군부터 제자리에 다시 모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뉴라이트 극우 인사들을 국정 운영에서 지금 당장 배제시켜야 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그리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까지 모두 경질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참사의 유가족들을 이제는 만나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그리고 오송 참사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을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신들의 실패를 덮고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다음 주에 열릴 이태원 참사 추모 1주기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그동안 정부의 잘못과 무책임에 대해 직접 사과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도 즉각 수용하십시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피 끓는 마음으로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요구해온 생명안전기본법도 이제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국민들 환멸하게 만드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동원하는 사정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밝혔습니다. 민생을 위한 협치, 국민통합을 위한 국정을 위한 첫걸음은 검찰과 감사원과 손잡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그리고 국민을 대화와 정치의 파트너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소난발과 표적감사 같은 칼춤 정치로는 그 무엇도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로 시작한 언론 장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권력의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국민들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언론관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단 거 많이 먹어봤자 충치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이제는 보수 언론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언론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권력이 막아도 민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론 장악을 했었던 이승만도, 박정희도, 그리고 전두환도 끝까지 국민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질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야말로 전체주의적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여기 모인 시민들의 움직임이야말로 민주주의입니다. 이동감 방통통신위원장 경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말 1년 반 동안 수많은 영역에서 태행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기본으로 제안드리는 다섯 가지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합의해왔던 정말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들을 그저 윤석열 대통령 이전으로만으로라도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 다섯 가지 기본적 과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여기 모인 국민들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늘 옳다는 그 약속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고 또 실천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냥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 광장을 비운다면 언제 또다시 반성은커녕 더 거센 퇴행과 탄압의 질주를 시작할지 모르는 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겠지만 우리 촛불 놓지 말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면서 더 거세게 촛불을 들어올립시다. 민심의 뜨거운 뜻을 저기 남산 넘어 용산까지 들리도록 앞으로 촛불의 뜨거움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줍시다. 저도 그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든 투사 승리를 부르는 이름 전현희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너무 서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1년 만에 눈을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생은 내팽개쳐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쌓아오신 국가의 시스템이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길바닥에서 158명의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갈 때 국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재수군 해병대 상병이 거센 물결에 떠밀려서 희생될 때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도 수수방관하는 정부, 책임져야 할 자들이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은 도외시하고 정책의 파트너인 야당은 무시하고 오직 이념 전쟁에만 골몰한 채 나라를 분열과 갈등에 몰아가면서 국민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행복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민의 의무를 대통령이 위반한 때는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헌법은 바로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탄핵. 대한민국은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행동을 해야 합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굴복하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권력 실세들과 정권의 행동 대상으로 나선 감사원 그리고 보수 언론까지 총동원되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정권의 총체적인 탄압에 홀로 맞짱 떠서 싸워왔습니다. 죽음 같은 공포와 위험을 느끼고 매일같이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서는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머리도 탈모가 오고 급기야는 구아나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의에 무릎 꿇지 않겠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겠다. 이를 악물며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임기를 무사히 마쳐서 윤석열 정권 탄압에 맞서 싸워서 이긴 최초의 작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희망이 보인다 하고 많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견뎌냈을 뿐 승리를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받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은 마치 삼국시의 적벽대전에서 조조대군의 10만 개의 화살처럼 제 몸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제 몸에 꽂힌 10만 개의 화살을 하나씩 뽑아서 무도한 저들에게 불화살로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맞서서 응징의 불화살을 저들에게 날릴 것입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네, 든든합니다. 저에게 꽂힌 이 10만 개의 화살을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무도하고 불의한 자들을 위해 촛불 시민들과 함께 승리의 100만 개의 불화살을 쏘고 싶습니다. 다 함께 불화살을 쏴주시겠습니까? 100만 개의 불화살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100만 개의 불화살로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불화살을 쏘면은 저들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이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한 탄핵의 불화살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믿고 다 함께 같이 싸웁시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저 불의한 자들을 향해 우리 모두 다 함께 탄핵의 불화살을 날립시다. 저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탄핵의 불화살을 함께 날려볼까요? 제 구호에 맞춰서 모두 탄핵을 다섯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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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